오늘 영상에서는 베스트 낚시인들에게 쓰임이 가장 많은 채비, 바로 프리리그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스트 낚시를 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이 프리리그 채비가 익숙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내용도 많은 그런 채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리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간략하게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리그는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채비가 간단합니다. 이런 웜, 그리고 훅, 그리고 요 싱커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채비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죠. 싱커 같은 경우에는 주로 10g 이상 되는 좀 무거운 싱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싱커가 무거워야 웜과 싱커와의 분리가 이렇게 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싱커는 오히려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싱커는 대부분 쓰는 무게가 한 10g, 11g 그 이상 되는 무게의 싱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싱커와 웜의 거리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액션이 연출되는 게 프리리그이기 때문에 가벼운 싱커의 경우에는 이게 액션을 구사할 때 조금 이제 원활하지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무게가 있는 그런 싱커를 사용해 주는 게 좋고, 무게가 있어야 베스들이 채비를 흡입을 했을 때 이 싱커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고 이 채비만 베스의 입속으로 가볍게 흡입이 되기 때문에 마치 노 싱커 웜을 흡입하는 것처럼 베스들이 이물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쉽게 이 루어를 바이트할 수 있게 된 채비가 바로 프리리그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싱커는 이러한 스틱 형태의 모양이 있고, 또 다르게는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죠. 이러한 납으로 된, 이게 이제 도래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싱커를 이제 많이 쓰고, 또 재질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납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무난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싱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 싱커예요. 텅스텐 싱커는 일단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이게 거의 한 천원 정도, 개당 천원 정도 하는 그런 가격인데, 이 텅스텐 싱커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같은 무게일 때, 요건 이제 좀 10g이 안 되는 크기예요. 같은 무게일 때에는 납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아서 캐스팅 시에 조금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감도가 좋기 때문에 바닥을 두드릴 때 그 진동이나 그 바닥의 감도가 이 라인을 타고 더 잘 전달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가격 문제 때문인지 이제 이런 납 싱커, 그런 도래추가 프리리그에 더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섬세하고 예민하게 바닥을 읽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도 이 텅스텐 싱커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프리리그라는 채비가 사실 밑걸림에도 꽤 강하기 때문에 싱커를 그렇게 잊어버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태클박스에 항상 이렇게 있으면 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프리리그에는 그러면 어떠한 웜을 쓰는 것이 좋은가? 이 소프트 베이트 같은 경우는 프리리그는 어떠한 소프트 베이트를 써도, 어떠한 웜을 사용을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채비가 바로 이 프리리그입니다. 한때는 프리리그의 이 더블링거, 줌사의 더블링거 이 조합이 이제 국민 채비로 프리리그의 정석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가제웜, 크로우 타입의 가제웜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러한 쉐드 타입의 웜을 프리리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러한 테일 타입의 웜을 프리리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웜이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리그 웜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소프트베이트가 유행을 되게 많이 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이러한 웜으로 오자를 많이 잡았다 라고 한다면 요 웜을 이제 많이 쓰고, 또 누군가가 또 요런 웜으로 좀 재미를 봤다 하면은 또 요런 채비가 인기를 끌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드와 스팟, 여건은 항상 변하죠. 물색이나 아니면은, 물론 스팟에 따라서 이제 잘 드는 채비들이, 특정한 채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모든 상황에 동일한 채비가 잘 먹힌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루어는 이제 본인의 경험 그리고 필드의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교체하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어 색상이나 루어 모양은 항상 변화를 줄 수 있게 그때그때 교체해가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리그가 이렇게 강력한 채비인 이유는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싱커와 이 루어와의 자유로운 움직임 때문입니다. 싱커와 루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액션인 폴링 액션이 자연스럽게 구사가 된다는 점이죠. 물에 착수를 했을 때 싱커는 빠르게 가라앉고, 이 루어는 천천히, 이 싱커의 무게에 상관없이, 무게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프리폴링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액션을 주지 않고 가만히 두면 마치 노 싱커와 같은 액션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폴링 액션일 때 입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또 릴을 감아서 여유줄을 없애주면, 그래서 여유줄을 없애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없애주면 마치 지그헤드처럼, 지그헤드와 같은 그런 액션, 그리고 프리 지그와 같은 액션이 구사가 됩니다. 밑 바닥에 석축이나 기타 이제 장애물에 걸렸을 때에도 위에서 이제 이 채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툭툭 치겠죠. 그때 싱커와 웜이 갑작스럽게 분리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 돌발 액션, 그때에도 리액션 바이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바로 행오버 액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독특한 액션 때문에 베스들이 리액션 바이트가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이 프리리그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일부러 큰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런 액션을 많이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액션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훅을 안쪽으로 감춰서 사용할 수 있는 채비이기 때문에 웬만한 헤비 커버에 들어가도 밑걸림으로 채비를 손실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채비가 한 13-14g 정도는 되기 때문에 라인도 아무래도 조금 두꺼운 걸 쓰게 되죠.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12파운드, 이게 3호줄이죠. 그리고 14파운드, 그 라인에서 더 두껍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한 12에서 14파운드 정도의 라인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낚싯줄일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이게 잘 끊어지는, 어디 긁히거나 쓸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잘 끊어지는 정도의 굵기는 아니기 때문에 프리리그는 밑걸림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채비이고, 또 커버 지형에 붙여서 사용을 하기에도, 예를 들면 갈대나 또는 수몰 나무나 그 근처에서, 또는 석축이나 그 근처에서 사용을 하기에도 좋고, 수중에서 펌프나 브레이크 라인 등 수중 지형이 변화가 되는 스팟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웜과 싱커가 분리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돌발 액션들. 사실 이 물속에서 나타나는 액션들은 사람의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독특한 액션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채비인 것 같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싱커,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노싱커 타입의 이 액션, 이 조합이 바로 프리리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싱커 채비와 노싱커 채비의 장점을 두루 골고루 갖추고 있는 채비가 바로 프리리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리그는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있는 채비이니만큼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서 좋은 배스들, 큰 배스들을 많이 낚을 수가 있고, 또 프리리그가 아무리 좋은 채비라고 할지라도 이 한 가지의 채비만 가지고 루어 낚시를 하는 건 루어 낚시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리그가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좋은 채비이긴 하지만 다양한 하드베이트나 또는 지그헤드나 또는 드랍샷 리그나 아니면은 뭐 텍사스 리그나 다양한 채비들을 이용을 해서 배스를 낚는 재미도 또 있기 때문에 이 프리리그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시고 다양한 채비들도 또 각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서 많은 배스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